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의 지인인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일 최동석 씨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박지윤 씨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와 A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지윤 씨도 최동석 씨의 지인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양측 모두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 측이 립싱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의 한 행사장에서 장윤정 씨가 립싱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장윤정 씨의 소속사 측은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행사 진행 시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댄스곡에 한해서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를 해왔다라고 밝혔죠. 또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편함을 느꼈을 일부 팬들의 목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을 것이라 전한 장윤정 씨 측. 앞으로 더 멋지고 풍성한 무대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 가수들의 공연 티켓값에 프리미엄을 붙여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20, 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의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 씨의 팬미팅 입장권. 해당 티켓의 정가는 7만 7천 원이지만 235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가수 임영웅 씨 공연 입장권의 경우 정가가 약 18만 원이지만 최대 80만 원에 거래됐죠. 공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배우, 가수, 스태프들의 열정에 먹칠을 하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